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당대표 후보 김부겸입니다.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국회의장님께서 강력한 국회도 방역조치를 취하셨기 때문에 좀 조심스럽습니다만은 오늘 기자회견 자체도 고용인의 소개로 제가 하게 됩니다만은 여러 가지 방역지침에 가능한 한 따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마스크를 쓰고 말씀드리는 것을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무엇보다도 저희들 전당대회 일정 때문에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만은 코로나19 수재에다가 아직까지 또 태풍 바비가 올라오는 이런 어려운 상황이어서 제가 조금 조심스럽습니다만 그동안 고민했던 부동산에 관한 주거복지에 관한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 김부겸입니다. 저는 오늘 국민 여러분들께 부동산 개혁과 국민 주거권 강화를 위한 세 가지 약속을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이후 23번의 부동산 대책을 발표하면서 불평등한 부동산 시장의 개혁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왔습니다. 하지만 효과는 부족했습니다. 집값 상승을 막지 못했습니다. 청년, 무주택자들을 위한 양질의 주택은 적시에 공급되지 못했고 국민 10분 중 6분이 앞으로도 집값이 더 오를 것이라고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노력을 했지만 많이 부족했습니다. 국정운영에 책임이 있는 집권 여당의 당대표 후보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가집니다. 저 김부겸은 새로운 전환으로 정책의 부족함을 바로잡겠습니다. 다수의 국민들이 더 이상 집 문제로 불안감을 느끼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내 집 마련을 꿈꾸는 무주택자분들이 꿈을 이룰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주택자 등 투기 세력의 천문학적 불로소득을 챙기는 부동산 시장을 개혁해 나가겠습니다. 더 이상 집이 장사나 돈벌이 수단이 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국민과 당원 여러분들께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약속을 드립니다. 하나, 당과 정부가 책임지고 부동산 개혁과 국민 주거권 강화를 이루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먼저 국무총리실 산하에 주거정책을 총괄하는 국민주거정책위원회를 신설하여 부동산 개혁을 주도하겠습니다. 최근 국회의원과 고위공직자들의 다주택 보유 실태가 공개되면서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국민적 신뢰가 흔들렸습니다. 또한 국토교통부는 하늘부터 땅속까지 관장한다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조직이 비대해졌지만 주택시장을 안정시키는 데는 성과를 내지 못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으로 주택청이나 부동산감독기구 등의 신설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의 부동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일회성이 아닌 지속성을 가진 범정부 차원의 종합적 대책이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또한 주택의 공급과 수요, 공공임대주택의 건설, 무주택자에 대한 금융지원 대책 등 집을 국민의 기본권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국무총리실 산하에 국민주거정책위원회를 신설하여 각 부처와 기관에 흩어져 있는 국민주거정책을 총괄하도록 하고 각 광역자치단체는 주거정책 집행기능을 상호 분담하도록 하여 범정부 차원의 종합대책을 마련하여 추진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동안 당대표가 되면 이런 식으로 적극 나서겠습니다. 그동안 부동산 문제 해결에 당이 별로 한 역할이 없다라는 그런 지적이 많았습니다. 정부에만 너무 내맡겼다는 데 대한 반성입니다. 당대표 직속으로 외부 전문가들로 중심으로 구성된 부동산 정책 자문기구를 설치 운영하겠습니다. 매월 외부 전문가들과 함께 부동산 정책 점검 회의를 개최하여 정부 정책을 상시적으로 점검하고 잘못된 정책을 신속히 바로잡도록 하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 제안하신 개헌안을 바탕으로 국민의 주거권 실현을 위한 구체적인 국가의 책임을 헌법에 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주거기본법을 개정하여 주거종합계획을 10년에서 5년마다 수립하고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 평가하도록 하여 주택시장 변화에 정부가 기민하게 대응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겠습니다. 두 번째, 주택을 더 저렴하게
더 신속하게 많이 공급하겠습니다. 현재 주택정책과 관련하여 가장 큰 문제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주택가격이 무주택자들의 소득, 자산 대비해서 너무 높다는 것입니다. 또 다른 하나는 주택공급이 확대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다 더 많은 주택을 공급하는 것과 동시에 너무 높은 주택구입비용을 낮추는 것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국민이 체감할 수 있을 때까지 주택을 더 공급해야 합니다. 3기 신도시 계획에 안주하지 않고 신규 택지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겠습니다. 도심 내 용적률 상향과 고밀도 개발을 통해서 주택 공급을 확대하겠습니다. 재건축, 재개발 사업도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당 차원의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개발 이익을 소수의 건설자나 주택 보유자가 독점하지 않도록 임대주택 의무 공급 제도를 강화하여 누구나 저렴하게 살 수 있는 공공임대주택을 확대하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인 공적 임대주택 재고율 9%를 달성할 수 있도록 당이 역할을 하겠습니다. 청약 가점제로 내 집 마련의 기회가 좁아진 청년, 신혼부부 등 20대, 30대 세대를 위한 별도의 공급 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도심 내의 각종 유휴부지, 도시공원 일원제로 해제되는 일부 공원부지를 활용해서 출퇴근이 편리한 공공임대 주택 공급을 확대하겠습니다. 공공기숙사 공급 확대와 취약계층 청년들을 위한 주거급여 지원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현재 주택가격은 무주택자들의 소득, 자산 대비 너무 높게 형성되어 있습니다. 분양원가 공개와 분양가 상한제를 확실하게 시행하여 분양가 거품을 제거하겠습니다. 셋째, 무주택자, 세입자들의 주거권 보호를 최우선으로 하겠습니다. 건전한 부동산 시장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집값의 10%만 있으면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룰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20대, 30대의 세대, 40대, 50대 세대가 생애 최초 주택 구매자들에 대해서 파격적인 금융 지원 제도를 마련하겠습니다. 영국은 우리보다 먼저 생애 최초 주택 구매자들에 대한 파격적인 금융 지원 제도를 만들어서 자가 보유율 상승을 이뤄냈습니다. 저도 청년 무주택자들이 저렴한 비용으로 집을 마련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겠습니다. 내년 6월로 연기된 전월세 신고제를 확실하게 추진해서 세입자들에게 불리한 전월세 시장의 정보 격차를 확실하게 해소하겠습니다. 세입자 보호도 강화하겠습니다. 전세 보증금의 떼먹는 그런 집주인이 사라지도록 세입자들의 보증금 보호를 강화하는 장치를 마련하겠습니다. 부동산 투기 세력의 시장 교란과 불법행위 등 부동산 시장 불법행위 단속을 강화하겠습니다. 부동산 투기로는 더 이상 돈 벌 수 없도록 지속적으로 제도를 정비해 나가겠습니다. 이미 국회에서 통과된 부동산 3법을 정착시켜 다주택자들이 부동산으로 돈 번 만큼 세금을 내도록 그렇게 만들겠습니다. 또한 건강한 전월세 임대시장을 만들기 위한 제도도 정비해 나가겠습니다. 따라서 저는 국민 여러분이 체감할 수 있을 때까지 긴장의 끈, 책임의 끈을 놓지 않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국민의 눈높이에서 국민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뛰어난 식견을 가진 전문가들의 자문을 받으면서 필요한 정책을 당이 제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 김부겸 정부 정책의 부족함은 바로잡고 부동산 개혁과 국민주거권을 보호하는 그런 당대표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은 바깥에서 할까요? 어떻게? 혹시? 네, 혹시 질문하실 기자분 있으면 말씀하시고요. 아니면 백브리핑은 바깥에 나가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